형 안 드세요? 난 안 먹어. 같이 묵자. 야, 그 뭐 그릇에 담냐? 그냥 먹지. 안 돼요. 이게 안 불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근데 그릇 안 오고 어떻게 먹을까요? 냄비채 먹는다 이거예요. 뚜껑. 너 옛날에 설해마을 살 때 그때 너 혼자 살 때도 그렇게 먹었어 항상? 왜 네, 우리 다 그렇게 먹었네. 아 그래? 형 근데 그렇게 먹었지? 아니, 앞쪽 보통 아침에 구절판에서 먹었어요. 아니 보통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먹지. 솔직히. 근데 앞접시 어차피 써야되잖아. 저건 오바지. 저렇게 먹는 거지. 어차피 그렇지. 앞접시 써야되잖아. 아니 앞접시 써야되면 작은 거 쓰면 되잖아. 아 이거 아 세제 들까봐 그런 거야 혹시? 세제 조금 더 들까봐? 아 물 더 쓸까봐? 그렇죠. 그릇에 담으면 이제 설거지 해야 되고 물 써야 되니까. 아, 너무해. 몇 개를 쓰는 거야? 그릇을? 두 개. 두 개만 쓸게요. 두 개만. 두세 개만 써. 야 진짜 형 우리 집 오면 눈 뒤집히겠다 그러면. 뚜껑 써야 돼 뚜껑. 여기 원래 라면 뚜껑 먹어야 맛있지. 아니 종국 형네 집이 해인사처럼 음식 남기면 안 되고 남김없이 먹어야 되고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어야 되고. 그래? 절절. 우리는 진짜 절에서 먹는 거지. 어릴 때부터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됐지. 야 밥 한 톨 남기면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와 설교를 진짜. 근데 그게 맞죠 사실은. 네, 맞는 거예요. 저게 우리가 웃을 일은 아니에요 사실. 네. 다 맞는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그럼 진짜? 교육 잘 받았네. 좋은 교육이야. 아. 쉽게 집으니까. 쳐서 아. 아니 근데 너무 집게 같은 거 집게 썼어 집게 집게 났어. 야 가능한 거. 야 그죠 오바. 나는 집게 났어. 와 너무하다. 야 어차피 먹을 젓가락 하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젓가락으로 해도 된다 이거죠 진짜. 젓가락으로 이게 많이 못 찍잖아요. 아 면발. 봐봐 이 정도 할 수 있어. 너 그 뚜껑을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아 이거 진짜 오바 아니야? 김치 뚜껑. 아 그릇 빼면 또 욕 먹을까 봐. 다 의심해. 아, 집게를 왜 쓰냐? 제가 보기에는 눈에 안 드는 거야. 아, 집게를 왜 쓰는 거야? 아, 집안에 이... 와서 그 집게 왜 있어요? 아, 집게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써야지. 이거야! 지금 써야 되는 상황.